서양 철학자 중에 후설이라는 분이 정신현상학을 주장했는데, 이분 제자가 하이데거죠. 저는 하이데거 철학을 보면 머리가 아프고요. 후설 이 양반은 아주 자명한 분입니다. 전 스승이 훨씬 나아요. 이 양반은요, 일체가 정신현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불교의 깨달음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일체가 정신현상이구나. 즉, 갑자기 서양 철학 강의로. 네. 따라오시죠? 네. 정신현상학. 일체 유심조를 지금 서양 철학에서는 정신현상이라고 합니다. 정신현상. 정신이 상을 나타내는 그 부분, 온갖 현상을 나타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마음 안에 주관이 알아차리는 자가 있어서 객관을 알아차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한 쌍이고 이 너머에 있는 게 선험적 자아가 있더라는 겁니다. 경험 이전의 자아. 이 참나죠. 이게 서양 철학의 용어 다 있어요. 선험적 자아라 그래요. 참나를. 칸트도 얘기했고 다 얘기한 거예요. 선험적 자아. 그 누구죠? 독일 민족에게 고아 피테. 피테가 이히라고 한 거죠. 나. 우주가 나에게서 나왔다. 피테가 주장했어요. 이분 이쪽에 계시면 선사예요. 근데 선사라기보다 또 동시에 아주 윤리적인 부분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양면 같은 분이에요. 선사이면서 유가 선비 같은 그 모습을 하고 피테 같은 양반은. 그래서 여러분 그 국적 때문에 자꾸 이렇게 그 서양 철학은 뭔가 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똑같아요. 왜냐 인간이요 알아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다 그거예요. 거기서 거기지. 인간 마음이 다 똑같은데 서양인이라고 다른 거 느끼고 다르게 생겨먹었고 그런 거 없어요. 원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연구해 보니까 내 마음에 나타난 모든 현상이 사실은 내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거를 알아차리는 나, 에고로서의 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후설이 쓴 방법입니다. 가로치기라 그래요. 이걸 싹 가로쳐 버리면 남는 게 선언적 자아만 남는다. 주객을 통으로 모른다 해버리면 그 모른다를요 뭐라고 하냐면 판단 중지하라고 합니다. 판단을 중지해 버리면 곧장 주객을 다 판단 중지해 버리고 가로치기 해 버리면 가로를 쳐버린 그 나머지는 선험적 자아만 남게 된다. 이게 선하고 똑같죠. 신신명 첫 구절입니다. 지극한 돈 어렵지 않으니 오직 좋다 싫다만 가로쳐 버려라. 판단 중지해 버려라. 요 얘기랑 똑같죠. 이분이 도인 아닙니까? 아주 도인이죠. 이런 대단한 분들이 있어요. 서양에도. 그래서 대신에 이분, 서양은요. 문화가 이걸 깨달았으면 동양 도인은 지도는 문화나니 오직 간택만 버려라 이런 글을 하나 쓰고 가시는데 이 서양 철학자들은 이거를 아주 그냥 ABCD를 다 씁니다. 나라고 했을 때 나는 이제 주관과 객관의 차이는 뭐고 이제 따라가시다가 이제 재미없어서 못 가죠. 뭔 말하고 싶은지 빨리 듣고 싶은데 우리 동양인들 마음은 빨리 결론을 먼저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서양인들은 자기 사유가 아주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입증하는 걸 중시하기 때문에 이 간단한 얘기를 입증하는데 책 두꺼운 책몇 권을 써요. 그게 여러분이 질리는 거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 읽고 나면 그 내용. 이해되시죠?